상황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마을재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참조원 지방정부협의회약 일부 개정 동의안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온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요건 한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3월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과 22일에는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속으로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 2차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마을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3항, 이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4항, 참조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우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마을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정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재를 보존 지원 및 정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 축제 및 지역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자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나 인용, 조항 등 현안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미체 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따 사항은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가 2010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6항 2010 사회재난보험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1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따라 김일중 의원님의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구 김일중 의원입니다.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6일 예산 개수 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방송 송출 장비 예산 삭감의 자성을 촉구하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의원님들에게 배울 점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발언과 언론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진실이 왜곡되는 의회라고 밝힌 내용이 공인으로서 이천시의회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무수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천 시민이 시의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청년 의원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의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나갈 것이며 부족하기만 한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 여러분들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그리고 이천시의회의 발전과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뛰는 새로운 시작. 김일중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